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오늘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SBS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TV 프로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노사연, 이무송 부부가 출연한 이 TV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부들은 인꼬부부랍니다. 인꼬부부.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 합창단이 이끌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부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이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이 프로를 하다가 촬영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인꼬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싸웠다는 거예요. 촬영 도중에 뭐 했다고요? 네, 싸웠대요. 결혼 25년 주간이 되어서 브라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부부가 수영을 하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고 행복한 부분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장난을 치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노래를 개작을 했어요. 개작을 그냥 장난식으로 개작을 한 거겠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를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를 그것은 우리의 저주였어. 세상에나 크리스찬 부부의 입에서 후회하지 마라를 후회해라 후회해라 이렇게 개작을 부르면서 장난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잘 참았다가 거기 와서 브라카라고 하는 섬에 와서 유원지에 와서 수영을 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노래를 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속내를 다 끄집어내면서 결국은 다툼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사연 씨가 우리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해 감사해, 이렇게 멘트를 날렸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전반전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노세현 씨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 행복했던 그 시간들, 장난했던 것들, 25년의 세월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로암이 타불이 된 거겠죠. 결국 감정 싸움을 하게 됩니다. 불만이 쌓이면 터지는 거야. 그동안 감정이 많이 쌓여서 놓았던 말 못한 것들이 참았던 것들이 많았다고. 힘들어. 너무 이기적이다. 여러분 소리를 이런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기운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소리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촬영 중단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동강 내비기 부부 85세가 될 때까지 부부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강 내비 부부가 85세가 되도록 뭐 했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프리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 그 안에서 공감되는 이야기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한 현인에게,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기원을,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부탁을 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몇 가지의 소원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첫째는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재물을 풍족하게, 세 번째는 미모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네 번째는 재능이 많은 사람으로, 다섯 번째는 권력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여섯 번째는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현인에게 기도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뭐예요?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 달래는 거죠.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달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건강 당연한 거, 재물 당연한 거, 아름다운 여자의 외모, 아내를 얻는 거, 재능, 권력, 명예. 이 말을 다 듣고 난 이 현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자네 속에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깊이 깨달음을 받았고 돌아갔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도서 3장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모든 삶을 경험했던 지혜자 솔로몬 역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평안, 행복,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금 침대에 잠을 자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여러분 개운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물침대, 가죽침대라 한다 할지라도 뭐가 편해야 돼요? 마음, 만족함, 행복. 화려한 음식, 진수성찬의 음식이 차려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고 훌륭한 여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그것조차 누릴 수 없다는 거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일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도, 신앙생활을 즐기는 것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하고 하루의 일과를 지내는 동안 평안하고, 가족과 함께 모인 그 자리에 평안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평안하고, 홀로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평안하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 얻은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한 것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 순간, 이 순간에도 여러분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미모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지금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소유한 여러분 최고의 복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려다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요, 욕심을 심각하게 부리다가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권력, 외모, 성공, 그 무엇보다도 평안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방법, 그 삶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평안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슬픈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평안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냥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제가 한 차를 성능한다고 시속 140km, 더 나아가 150km, 좀 더 밟으면 160km, 야 잘 나간다, 그래서 170km 이렇게 한번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속도가 엄청 나가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더 이상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속도계에는 220km까지 나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20km까지 나가는 그런 뭐 도로가 있을까? 괜히 밟았다가는 차 엔진이 터질 것 같아서 못 밟는 경우도 있지만 겁이 많아서 못하죠. 게다가 여러분 잠깐 한눈을 팔고 핸들을 여러분 이렇게 조정을 못하는 순간 이 핸들이 어떻게 돼요?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차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 부부싸움을 하시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에요. 싸워야 될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싸워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평강을 깨워버리는 것.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편끼리 다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만나도 평강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일 때 어떤 역경이 펼쳐질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당당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봐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때리고 침뱉는 그런 비웃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시면서 자신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죄를 미워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 운전하다가 사이렌이 막 뒤에서 울리면 내가 뭐 또 실수했나? 다리가 저리고 오금이 저리는 경우,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내가 차선 밖으로 넘어갔나? 신호 위반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찔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여러분 꺼리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빨리 우리의 그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핸들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것,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행복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행복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의 가정사역 연구자, 연구소인 존 카트맨 박사가 이 카트맨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3,600쌍의 부부를 무려 39년간 연구해서 이 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지, 부부가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속하게 되는지를 무려 39년간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이 잘못 싸우는 이 방식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싸울 때대로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는 가정도 문제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는 가정이 있다 그럼 물론 이 고단수의 고수들이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잘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싸움의 방식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니까 행복한 부부는 행복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 속에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행복하지 못한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미워하지 않고 서로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쉽지요? 참 쉬워요.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 불행한 부부의 특징을 보니까 행복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불행한 관계로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처녀총각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다 사랑해서 결혼하죠. 혹시 옛날 조선시대처럼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가문과 가문이 매겨서 어쩔 수 없이 가문에 의해서 사랑도 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서 결혼합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을 하면서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약점을 다 커버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돌변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네가 나한테 맞춰야 돼. 네가 나한테 나를 사랑해 줘야 돼. 그러면서 상대를 바꾸려고 만들고 상대에게 요구를 하게 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난하고. 그렇죠? 결국 이혼하는 가정의 궁극적인 특징은 서로를 이해하려기 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도에 길이 수평선이 된 것처럼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말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맞춰달라고 하는 태도, 그래서 갈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시고 미워하는 말, 싫어하는 말, 증오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헤어지게 된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아도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가정은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단점을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기보다는 더 완벽하려고 서로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가트맨 박사의 연구 결과 조금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 이해하려면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 상대가 뭘 말하는가 그거를 귀담아 들어줄 때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50대 후반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갑작스럽게 급살 맞아서 죽습니다. 실제 이야기였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독하게 하는지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욕쟁이라고 하십니다. 그 시집에 와서 이 시어머니의 독한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앞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습니다. 내뱉는 사람도 독이 뿜지만 그거를 주변에서 듣는 사람도 독을 맞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미워도 독한 말, 바른 말을 해서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합니다 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변화되지 않지요. 예, 안 돼요. 예, 내가 내뱉어서 하는 말이 속 시원할 줄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자꾸 들으면 병들어 죽어.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으면 무엇일까?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말이 들려오고 속상한 말이 있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서 여러분 그 속상한 걸 퍼뜨릴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 방법은 이겁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로. 할렐루야. 최상의 방법은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면 위로를 얻고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매를 맞고 침을 뱉침을 당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분내심이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슬프거나 절망의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적개심을 품지 않으셨어요. 다만 평정심과 평강을 유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요. 자신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온 인류를 이롭게 하는 소망을 주는 길이에요. 물론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억울한 소리,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내가 하나가 죽어서 그냥 헌신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거 버리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 돼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원대로,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예, 종지부를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거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을 다 팔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더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과 더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19절의 기록을 보니까 너무 속 시원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하루 종일 싸워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남편만 예배 가게 됐는데 아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예배 드릴 마음도 안 되고 속상하니까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러나 남편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아내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과일을 한 보따리 싸들고 목사님 앞에 찾아갔어요.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목사님. 근데 남편하고 싸웠는데 남편이 그날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이상하네, 제가 한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수를 여긴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야 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얻게 되냐?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을. 사람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기만 한다면,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여 욕을 하고 증오를 하고 오해를 하고 막 핏대를 세워가지고 잡아먹을 듯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그 자체는 어려워요. 보기도 싫고. 근데 그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불안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 또 불안의 요소는 여러분 발붙일 곳이 없어요.
로마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기록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강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웠는지 너희들은 알 거야. 너희들은 경험했을 거야. 너희들은 그 사랑을 체험했을 거야.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공동체를 해치는 데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세우는 데는 어렵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고, 행복은 여러분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부부가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서로가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에, 아니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네, 사진을 좀 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넘치는 거예요. 지금 넘치죠?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로 이 마음에 이 그릇에 이런 것들로 채우기보다는 성령이 충만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여러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는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여러분 세상적 것들이 가득 채워져서 늘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오늘은 어디 가서 맛집 볼까,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를 만날까, 여기에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동역자는 아내이고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동역자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남편이 아닐까. 바울사도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요, 성령이 충만한 부부였어요. 그러기에 바울사도의 선교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중추 역할을 했던 부부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어떤 부부는 주의 종의 자랑이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영광을 드러내는 부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부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지요? 기도하는 가정들을 보면 결국은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정은 절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계획들이 올라와서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병에 걸린대요. 아, 섭섭해. 나를 안 알아줘?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신세한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몰라놓고 야,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붙들려서 죽는다. 나 마지막으로 유언할게. 뭐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야, 나 이 길 걸어가기 싫은데 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는 길이야. 이렇게 신세한탄으로 시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병정에게 붙들리기 전까지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로에 점령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셨던 이유는 뭐냐? 바로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버리고 사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우리도 예수님이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 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아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고 사랑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어디 있든지 그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앉아서 서로 기도해주고 성경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일주일을 보내보셔요.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여러분 다스려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보면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한 곳이 없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목사라도요 화장실 문 열고 보면은 답답해. 여자 세 명이서 살면서 그냥 머리카락 안 치우고 화장실 막 가발 막 있잖아요. 가발 그리고 치약도 앞에서 막 짜가지고 뒤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그런데도 신경질이 나는데 은혜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 예.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 떨어지면은 이제 혈기가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쉽고 막 이래요. 우리 남편도 그러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신경질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합니까?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깨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기도합니다. 핸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또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럼 기도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부부가 기도하는 부부가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셔야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가정이 되어요. 한순간에 나쁜 감정에 남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구례동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카드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여자 카드 한번 전화 주세요. 전화 걸고 싶더라고. 예. 네. 전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전화 걸었는데 이상한 할머니가 나왔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 남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내들 말실수 잘해. 말실수 시간 나면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한순간에 잘못된 감정으로 싸워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줄이고 자고 있는 남편, 자고 있는 아내,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발이나 손을 붙잡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의 기도를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뭐냐면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의 분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복의 분복을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준 자든 큰 준, 크게 준 자든 그 준 은 안에서 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필요한 것만 주신 것, 그것을 자족하고 누릴 줄 알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누구 집은 이렇게 잘 살고 누구 집은 못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 분복대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평강을 유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결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평안을 유지하려면 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 말에 두 가지가 있대요. 당신 덕분에, 또는 너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당신 덕분에, 아니면 너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 반복 측에서 선택하는 이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 이 마스스타코 고노케, 발음이 어려워요. 마스스나코 고노케, 고로케도 아니고 고노케래요.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숱한 역경을 겪은 그런 분이신데 94세까지 사셨대요. 숱한 역경을 겪으시면서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의 신화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딱 이거랍니다. 덕분에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자신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덕분에 라고 하는 말, 긍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팔자가 그렇게 만들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정적인 걸 뭐라고? 긍정으로 바꾸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다가 망해서 나는 지금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덩백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뭐 때문에? 덕분에,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허약한 아이, 허약한 체구 때문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봉사를 못하고, 나는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못해, 못 때문에 그래서 못해, 그래서 나는 안 행복해. 여러분, 말은 행복을 만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안 행복하다라고 뭐하고 있어요? 자기 본인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의 스승, 저의 선생님이 되어서 모르면 묻고 배워서 익혔습니다. 결국 덕분에라고 하는 이 태도의 전환이 여러분 뭘로 바꾼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멋진 인생이지요. 대부분 불우한 사람,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말, 뱉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너 때문에, 남 탓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너랑 성격이 안 맞아서, 결혼을 잘못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당신 덕분에, 뭐뭐 때문에 라고 바꾸게 될 때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당신 덕분에 라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옷걸이 되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믿음의 교회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우리 자녀 덕분에 더 화목하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영상 하나 보시고. 거울입니다. 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삶에 있어 중요한 사람입니다. 동반자인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 같아. 같이 동행해서 같이 모든 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요술램프 같은 존재? 일단은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뭐 가끔은 좀 세게 문질러야 나오는 요정이지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크레파스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이라는 도화지 속에 여러 가지 색색들이 그림과 색깔들로 제 인생을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뭐 지쳐 있을 때 늘 제 옆에서 항상 애교도 떨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옛날부터 아내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밝아지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아내와 뭘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내는 저에게 비타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나,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이 모든 걸 아내와 제가 함께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누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천사입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옆에 와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둥입니다. 언제나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서요. 소파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고 제가 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침판입니다. 실제 제가 길론이 어둡기도 하지만 제가 삶 속에서 방황하거나 힘들어할 때 늘 옆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론 잔소리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늘 기도로 응원해주고 조언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다. 가끔씩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을 때 나와 같이 항상 웃어주고 울어주는 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현빈의 무조건다. 낮이나 밤이나 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한 번에 달려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찐 사랑이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입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당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보 사랑해.